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라고 할 수 있고 제외 동포라고 말을 하고 있는 4명 중에 1명은 앞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천을 하시는 경우의 데이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는 복수 국적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또 수년 동안에 55세에서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라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그 소리 그리고 해외에서의 요구 디맨드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65세가 됐을 때 시민권 외국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시민권과 한국의 국적을 획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국적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장단점에 대해서 참 많은 언론들과 저 역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의 경우를 본다 그러면 소셜 연금 즉 SSA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에 비한 비용이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가장 우선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연금을 혹은 미국에서의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의 앞으로 남은 생에 대한 정보와 또 내가 세금을 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인 모든 경우의 수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언어 소통이 가장 좋다라는 역이민을 하신 분들의 1순위를 꼽는다면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기가 그래도 외국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혹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의 지하철, 마을버스, 또 시내버스, 광역버스의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편하다, 수월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살면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또 뽑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의사 대란 사태를 본다 그러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막상 역이민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자자한 소소한 일들의 병원을 방문하면서 치료를 받고 시스템을 가지고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빠르고 또 그에 대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병원 기기들도 최첨단의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살고 계시거나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큰 병을 앓고 있을 때는 미국의 모든 비용이 커버가 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군데의 모든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경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대략 1706달러, 현재 기준으로 대충 그렇습니다. 부부는 3400달러를 보통 받게 되죠. 한국에서의 환율을 이제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대략 지금의 환율로 본다 그러면 4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못 받는 또 그에 대한 불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내 은퇴 플랜을 가지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역이민을 하시다 보면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를 좀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비교라든지 집값에 대한 부분으로서 혜택과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하게 되는 복수 국적의 신청 절차 그리고 F4 거소증에 대한 내용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면서 서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 번은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잡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신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신청했다고 바로 다음 날 일주일 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확인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 출입국 사무소인데요. 이 근처는 사실 방화동에 김포공항이 하나가 있고 오래전에 있었죠. 목동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크고 요즘에는 한가위 때문에 여기에서 복수 국적과
또 거소증을 신청 준비하시는데 서류를 픽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면접이 있으시죠.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 하실 때도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방문하시게 되면 1층은 아니고요. 우리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분들이 해당되시는 것은 다 1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환경적으로 그리고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전체적으로 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적 증명, 국적 심사, 증명 발급 요 두 군데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적 심사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카드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약 전에. 국적 업무 예약으로 신청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 신청 방법이 highkorea.go.kr 방문 예약 메뉴에서 예약팀 소지 후 방문 이렇게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쪽 상실 신고자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국적 선택 신고자 요것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적 선택 신고자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불행사서 약서 그 다음에 외국 국적 포기 신청서 샘플 제가 면접 날짜 정해서 연락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서혜수님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포기 하여서 면접 대기 장소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쪽 면접 대기 장소
깨끗하게 생겼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서울 남부 출입국 관리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2층, 1층은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보시고요. 자, 처음에 그 다수의 거주 국가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도표인데요. 1위서부터 30위까지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1위가 미국입니다. 260만 명이 좀 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210만 명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가신 분들보다는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국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3위로는 일본, 4위로는 캐나다, 5위로는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한국에서 가셔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 베트남에서 오셔서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겠죠. 자, 거주 자격별 제외 동포 현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외 국민이라고 해서 영주권자를 우선, 그리고 외국 국적의 시민권자를 본다 그러면 구별을 해서 볼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본다면 영주권자는 44만 명, 그리고 일반 체류자는 60만 명 정도, 유학생은 4만 명 정도, 외국 국적으로서의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시민권자가 150만 명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즉 시민권자가 189만 명 정도, 영주권자가 9천 명 정도 순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제외 동포 현황 통계 기준인데요. 작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도표 내용을 보신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치가 비슷한 수치를 볼 수 있죠. 백분율로 봤을 때에도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과 중국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쪽은 좀 적죠.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내가 복수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몇 단계의 신청 프로세싱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1번서부터 7번까지의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종이 한 장, 두 장의 신청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적 상실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라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F4 비자,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을 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 내에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제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나 개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제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대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국내 거소증, 이것을 발급받아서 거소번호라는 것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국 내에 거주를 하는 내국인과 같이 은행 계좌도 개설하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고, 물론 리밋이 좀 작긴 하지만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당연히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영상은 제가 수일 내에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즉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께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되면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권이죠. 패스포트 또는 외국인 입국서가서 및 여권 사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가능한 한 여권 원본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사본도 미리 카피를 해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스포트용 사진 한 장입니다. 수수료는 3만원이고요. 현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외국 국적 동포 한국 내의 거소신고서라는 양식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적 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신청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시민권 증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적 회복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적 회복 허가서를 수령하시게 되고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신청하시고 외국 국적 동포 거수증을 반납하시면 한국에서 복수 국적으로 사시는 모든 단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부터의 설명은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에 가능하다면 F4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에 대한 국적 상실 신고 및 국적 회복에 대한 신청은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됩니다. 옛날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새로운 법으로서는 2011년 이후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써 복수 국적 취득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복수국적,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는 국적 상실 신고라는 걸 합니다.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이 자동 상실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민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꼭 해야지만 되고요. 국적상실에 대한 구비서류는요. 국적상실신고서 2장,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 이것은 각각 두 부가 필요한데 한국 내 구청이나 각종 민원센터, 동사무소 같은 데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두 부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이름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요, 많이 있으실 텐데 성명 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 두 부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한 부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소를 두고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 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데요. 외국 국적 동포 거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실된 국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서 체류를 하시는 관할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게 됩니다. 세종로 출장소, 출장소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출장소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국적 회복 허가의 신청은 대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 회복 허가부터 10일 이내에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던 핸드폰 번호를 요즘에는 한국에서 거의 등록을 하시면서 적으셔야 될 텐데요. 등록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허가 여부가 전송이 됩니다. 보통 국적 회복의 허가는 평균 접수를 하신 날서부터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국적 회복 허가가 통지문을 받게 되면 가까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적 회복 허가 기재 내용의 작성 여부와 오류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가 되는데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한국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하신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지만 됩니다. 구비 서류는 기본증명서, 허가 통지서,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그리고 사진 3x4cm짜리 한매가 필요합니다. 보통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이후에는 입국과 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지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게 돼서 제출을 하시면 이것이 이제 받아서 승낙이 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두 매를 가지고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신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바로 발급받는 건 그날 발급받는 건 아니세요. 나중에 찾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신고 후에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은 이제 반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을 출입국 관리소에 반납하게 됩니다. 만약에 30일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실 때의 첨부 서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5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은 대행하실 수 없습니다. 국적 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에 대한 변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적 회복의 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남편 또는 아내의 부속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 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서류에 대한 진행 역시 본인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출입국 관리 사무실을 방문하셔야지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었던 서류들 잠시 한번 샘플로 볼까요?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입니다. 한국 이름, 외국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현재 주소, 연락처, 외국 거주 기간 있으셨던 내용, 그리고 사용 용도, 그리고 서명하시고요.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인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이름으로 시민권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일인이다라는 내용으로서 확인을 하시는 서류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진행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를 제출하셔서 보관을 정부로부터 보관을 하는 내용의 내용과 반응이 그렇습니다. 반장은 민원인, 즉 내가 받게 돼서 보관을 하는 내용에 대한 마지막 안내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마지막에 신고하시는 분의 이름과 서명도 작성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 좀 되셨습니까?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시거나 한국을 떠나오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께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하고요. 앞으로 65세 이전이시더라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 많이 시청을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65세 전에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고 또 역임을 가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리 좀 살아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올려드린 3개월 이상 정도 거주를 하실 때 단기 임대, 단기 방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링크를 해드리니까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욕 캐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